네, 이곳은 고속 여객선 아닙니다. 그런데 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면서 승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. 창밖으로 큰 화물선이 보이는데 바로 이 화물선이랑 여객선이 충돌을 했던 겁니다. 헐. 화물선과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여객선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의자는 다 쓰러졌고 창문도 깨져버렸습니다. 그리고 여객선에 탔던 승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구명조끼를 입고요. 구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 구조됐습니까? 이 여객선에는 승무원 포함해서 208명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해양경비대의 발빠른 출동으로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. 부상자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백주대낮에 저거 왜 충돌을 했을까요? 이 사고 직전 CCTV 영상이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요. 다리 밑으로 두 배가 진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화물선의 속도는 심지어 굉장히 느린 편인데 그러게요. 해양경비대의 조사에 따르면 여객선의 조타 장치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방향을 잃고 화물선의 앞머리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